정시문제집은 이거 뛰어넘는 친구들. 최상위 되게 쉽게 잘 풀고, 우리 친구는 이제 전국대회 경시대회 나갈 수준 된다. 우리의 영재고 가고 보낼 준비 초등부터 할 거다. 이제 이런 친구들이 보는 문제집이라. 부모가 자라야 아이가 자란다. 초등맘 TV. 준 심화서, 심화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심화서로 넘어가기에 너무 좀 부담스러울 때, 그거보다 조금 수월하게 다룰 수 있는 교재들. 난이도가 지금 최상위 교재, 최상위 수학을 아마 심화서로 가장 많이 풀리실 거예요. 대표적인 책인데, 이제 여기에 있는 하이레벨이나 이런 문제들 우리 친구 너무 어려워한다, 애가. 그러면 부담스러우니까 그 전에 조금 맛보기로 심화 문제들 조금 익숙하게 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다 할때 선택하시는 교재인데, 지금 최상위 수학 S랑 제가 큐브 수학 심화 이렇게 두개 담아놨어요. 근데 뭐 S를 사실은 흔히들 어머니들이 최상위 수학보다 쉬운 교재 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어려운 거 저는, 아닌가요? 아니요. 더 조금 쉽긴 해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얘는 쉽다기보다는, 교재의 그 구성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최상위 수학에서 다루고 있는 하이레벨 수준의 아주 어려운 문제만 살짝 빠졌고, 대신에 다루고 있는 심화 문제들의 유형이나 난이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대신 이렇게 좀 반복할 수 있도록 나와 있어요. 북투도 따로 있어서 한번더 연습할 수도 있도록 아, 되어 전에 있고. S가 붙었길래 쟤는 슈퍼맨이고, 그럼 쟤는 그럼 울트라인가? 그리고 큐브 수학 심화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요거 제가 책을 조금 갖고 와봤는데, 보이시나? 이거 갖고 네, 잘 와봤는데, 보이실 거예요. 제가 무거워서 많은 책을 갖고 올 수는 없었고, 요 안에 조금 보시면 얘는 심화라는 이름을 달고는 있지만, 조금 이렇게 보면 카메라 개념서처럼 쪽으로. 이렇게 조금 책임 알록달록하게. 제가 아니 이거 막 이렇게 아, 그래요? 뭐 책을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니니까. 아, 내용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분위기만, 왜냐면 이렇게 분위기 보시면 좀 심화서 같지 않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참 봐야죠, 제가. 3학년 건데, 제가 한번 볼게요. 그냥 그냥 수학 쉬워 문제집 같은. 보이죠? 그죠? 수학 부담 보이는. 없어 보이죠? 근데 얘 어려운 문제들 다 들어가 그래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최상위 이렇게 이름 붙어 있으면 헉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내가 최상위 푼다고? 이거 어려운 문제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그런 문제들 좀 그냥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교재로 좋지 않나. 이게 사람들이 그 대부분 다 심화서 이러면 최상위 수학. 진짜 다 최상위 수학만 딱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최상위 수학, 큐브 수학 심화 말고도 더 다른 심화서들이 많은 거죠? 있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아직 그것까지는 이제 안 보는. 있어요. 제가 아까 레벨 그 표에서도 정리를 해놨는데, 다른 출판사도 요 정도의 난이도의 교재들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교재들을 해놓은 거고, 이 교재는 어떤 아이가 쓰면 좋으냐. 일단은 문제들의 난이도가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그 교과서와 익힘책 수준을 많이 벗어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응용, 그다음에 문제 유형까지 탄탄하게 소화가 다된 친구들. 하지만 저는, 근데 다른 책들은 사실 80%, 7, 80%의 성취율은 나와야 이 아이에게 맞는 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저는 심화서는 그렇게까지 안 나와도 할수 있으면 조금 시도해보세요 라고 하거든요. 절반 틀리고 절반 맞더라도, 그래도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까지는 조금 다뤄주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조금 욕심을 내보시고, 힘들어도 조금 시켜보세요 라고 추천을 드려요. 아, 순간적으로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저기 어머님들이 푸시면 얼마나 맞출까? 아, 진짜 어렵더라고. 아니, 한 어려워요. 3학년 교재만 넘어가도 사실 반칙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틀려서 창피할까 봐답 살짝 보고 이해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심화까지는 어머니들 조금 욕심을 내주시면 좋다. 어려워해도 조금 다뤄주는 게 좋다. 좋다. 초등맘 TV. 정시문제집은 이거 뛰어넘는 친구들. 최상위 되게 쉽게 잘 풀고, 우리 친구는 이제 전국대회 경시대회 나갈 수준 된다. 우리의 영재고 가고 보낼 준비 초등부터 할 거다. 이제 이런 친구들이 보는 문제집이라. 아니, 해법에, 해법 H 뭐예요? 그거 있잖아요. HME? 그거 보시는 분 상당히 많은 것 아, 그거는 근데 되게 어려운 경시대회는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를 가기 위해서 이 경시 문제집을 풀 정도는 아니란 얘기인가요? HME는 또 HME의 기출문제집들이 있거든요. 혹시 HME에 대해서 살짝 좀 얘기해 줄수 있어요? HME는,
되게 어려운 어머니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막 성대 경시 이런 수준의 경시대회 아니고요. 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아이 조금 자신감 심어주기 위한 경시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일단 나가면 대부분 다 상을 받습니다. 네. 그럼 그게 그런가 보다. 저도 어릴 때 전국 경시대회라고 아~ 나갔는데 예, 그때도 천재 능률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아마 천재였던 것 같은데 상 주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거기서 상위 뭐 몇 퍼센트 아이들만 뽑아서 네. 본선이라고 해서 HMC라는 게 또 있어요. 아. 그 시험은 좀 어려워요. 그럼 그게 대상은 한 명 주는 거예요? 대상도 여러 명 주는 거예요? 어디 대상이요? HM이? 네. HM에는 대상이 아니라 금상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퍼센트별로 금상, 은상 뭐 이런 식으로 장려 이렇게 대상은 나눠주거든요. 없고 거기에서 상이 몇 퍼센트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퍼센트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뽑아서 걔네들만 네. 다시 본선 진출을 해요. 아. 본선 진출을 하면 그 시험은 되게 어려워요. 그 시험은 성대경시 수준 뛰어넘어요. 다 주관식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되게 어려운 시험이어서 네. 걔는 좀 이런 경시 문제집으로 준비가 가능해야 볼 수 있는 시험인데 어차피 그거는 앞에 HMS 다 걸러지니까. 아, 그걸 봤어야 되는데. 그 초등학교 때 금상을 받았는데 그게 최고상이래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끝났어. 어, 금상 받았다고 다 진출하는 건 아니고. 아, 그래요? 점수별로 해서 상위 몇 퍼센트만 진출할 수 있는 본선대회가 또 따로 있어요. 나 잘렸었구나.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올림피아드나 왕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난이도 굉장히 높아서 이제 조금 어려운 뭐 그러면 이거는 HME에서 본선 간 친구들도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그런 정도의 수준의 친구들이 하는 거고 네. 지금 교재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네. 올림피아드 교재는 학년별 교재가 아니라 네. 1, 2, 3, 4 단계별 그냥 네 권짜리 교재예요. 그래서 1 되게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1과정을 하시더라도 네. 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교재 심화까지는 끝난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네. 수준. 그다음에 왕수학은 학년별로 지금 나와 있어요. 3학년 왕수학, 4학년 왕수학 이런 식으로 학년별 교재이기 때문에 그 학년 해당 학년까지 심화 끝났으면 도전해볼 만한 문제집. 네, 여러분 이제 요 두 교재를 가지고 가면 왼쪽에 올림피아드는 그냥 레벨 계단별인 거고, 그다음 옆에 왕수학은 학년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요거 이제 여러분들 잘. 오, 51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아, 질문이 지금 두 명 됐고 왔어요. 수학인 간만은 방금 소개해주신 네. 최상위 문제. 문제집과 난이도 비슷한가요? 했는데 비슷해요. 비슷한데 최상위 하이레벨 정도의 문제들을 거기까지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은 것 간마는 같은데 간마는 뭐예요? 수학의 힘이라고 해서 네. 천재교육에서 나온 교재가 있는데요. 알파, 베타, 간마라고 해서 단계별 교재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중에 간마가 지금 가장 어려운 교재고 최상위 뭐 S? 최상위? 뭐 그 정도 심화 교재 정도로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